새끼야, 말 안 하지 말랬지 내가. 다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한 방에 모여서. 어? 19. 어디서 타고 왔어? 모텔. 모텔에서? 처음에 만졌는데. 만졌는데 반응을 하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네가 자빠 잘 때 자궁으로 다 타고 들었다고. 어떤 증상이었던가요? 기저귀라는 걸 맨 처음 경험을 하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어요. 기저귀. 제가 등이 아픈 지가 한 4-5년 정도 됐거든요. 이 등 병원을, 큰 병원을 제가 엄마랑 한번 갔었는데 뭐 아픈 이유가 심장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픈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등을 아픈 지도 한 4-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병명이 안 나오니까 자꾸 얘가 아프고 보이고 들리고 뭐 사람인가 뭐 형체인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사람 목이 딱 요래갖고 이게 목이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여자 막 해. 여자 웃음소리, 애기 웃음소리 뭐라고 지한테 막 한대요. 근데 그거 지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이게 시간이 꽤 돼가지고 중학교 때 얘 친구 엄마가 지금도 그 신딱 가차놓고 하세요 얘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 언젠가는 올 거다, 이제 자기한테 물어보러 올 거다, 자기가 친구 엄마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정말 힘이 들지 않으면, 죽을 만큼 힘이 들지 않으면 이 길은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 엄마가. 그때 어릴 때니까 15살 이때쯤밖에 안 됐어요. 그 나이는. 혹시 그럼 무당이나 좀 찾아뵌 적이 있었나요? 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신 받아야겠다고. 딱 27살이 딱 마지막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올해를 많이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 안진뱅이가 될 거라고 했지. 아 맞다,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만들 거다 그랬지. 보여주시고 얘를 세워놓고 할머니 한번 보여주이소 막 이렇게 하니까 얘를 밀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는 안 나가려고 이제 지는 귀로 기정신이 있으니까 들리고 손하고 발은 꽉 힘을 주고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 안 쓰라고 그러니까 확 밀리더라고. 밀어삐더라고. 이런 만약에 신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게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확실하게 들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또 한동안 좀 괜찮았어요 등이. 근데 이 촬영이 오기 며칠 전부터 엄청 아프더라고요 또 등이. 저는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오는 거 아는 같다 하면서. 잠깐만. 동자 이게 어린 애기가 하는데 그 애기는 계속 숨어. 애기가 동자가. 동자보다는 그냥 애기지. 자꾸 숨어. 전 혼자 자고 있으면 가위를 눌리고 꼬맹이가 저를 괴롭히고 말을 걸고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할머니 한 분하고. 남자는 자꾸 쩔어보고 있고. 제가 뭐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서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배 쪽을 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래요. 근데 친구들이 뭐 하냐 이랬는데 아 저기 남성분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뭐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깨니까 그 무당집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배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럼? 배 타시다가? 고모가. 고모는 그냥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배에 있다 물에 거기서 빠졌다. 고모요? 아버님? 자살을.
저희 시고모. 이제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뭐 배에 가다 놨다. 그럼 어쩌나 그래갖고 물에 빠졌다. 이렇게 소문인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진 채로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발견이 되셨다고는 하더라고. 앉을 수가 없다. 여기 오니까 본인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이게 저희 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남동생도 귀신을 보고 여동생이 조금 심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집 안에 아파트 안에 이런 커튼 사이에 딱 그 자리만 있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거 집에 얘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님은 어리실 때 어머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혹시 그 줄에 뭐 신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분이 계시다고 들으셨어요? 네, 저희 그러니까 엄마 쪽이죠. 외가 쪽에 계셔요. 신갈에서. 점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 쪽에도 있고 아빠 쪽에도 있다.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저희 그러니까 시 고모 할머니가 그 바다신 용왕 신을 모시던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아예 그 뭐라죠 이게 바꿔버리고 개종을 아예 해가지고 교회로 가셔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무당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신인가 아닌가 이런 게 궁금해서 신청을 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 집안의 어떤 조상의 내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조상들이 내력 으로 그 마음을 들었다 하면 여기에 저 사례자한테 주장으로 와 있는 거는 남자 혼신 이렇게 몽다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 결혼 안 하고 죽은 남우신 하나 하고 그리고 뜬기가 있는데 다른 데서 뭐 이게 연결된 무당집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남자 혼신이 제일 일본으로 지금 앞에 제일 힘이 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본인들은 모르고 있거든. 오늘 내일이 한 게 아니라 사례자 같은 게 벌써 17살, 18살 이 시점에부터 이 눈에서 뭔가 보인다, 느낀다 하는 게 있었을 거고 학교 다닐 때도 학창시절 역시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원신 같은 경우가 이 사례자를 이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연애면 연애, 결혼생활이면 결혼생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부터 사람과의 관계부터 이런 걸 다 끊어난 것 같아. 17살 때는 그럼 어디 사셨던 거예요? 17살 때도 제가 참 많이 돌아댕겼는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집을 나가 10대니까 가출을 하거나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죠. 가출이죠. 가출을 해버린 집에 거지. 한 3일 이상을 못 있었어요. 뭐 물론 방황하는 나이에 많이 헤매고 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거의 집에 정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밖에서 생활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나가면서 좀 더 많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 귀신 보이고 저 귀신 보이더라고요. 진짜 차 타고 움직이면서도 도로 가운데 남자가 이렇게 푹 숙이고 서 있다던가. 근데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더 심해지게 된 거죠. 남편 있으면서 더 심해졌어요. 기접이 심해지고 이제 이혼을 하면서 또 뜸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여기가 주력이 아니라니까. 이 집이 유시 원만 채시죠. 유시 채시 아닌 게 따라붙어 온 게 있어요. 지금 남자 하나가. 그래서 뭘 했냐고. 야가 내 조상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부쩍 그러고 이후에 너가 더 불안하고 아까 시작하기 전부터 따라온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따라온 남운신이 하나 분명히 붙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가 숨어서 계속 앞세워. 유씨도 최씨도. 그래서 아들도 그 살을 맞을 수 있는 일부 직전에 야가 미친 개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 왜? 동생 살려야 되니까. 당신이 못하는 거 야가 대신 살려야 되니까. 좋겠다. 딸한테 대신 다 모든 당신 짐 다 넘겨서. 어? 엄마가 놓은 아들인데. 어? 딸내미한테 다 넘겨서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저 궁금한 게 특수폭행이라고 해도 잔여녀만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폭행으로 아니 그게 강도상. 강도는 왜 강도예요? 애기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너가 미리 알았다면 알아만 줬다면 그놈이 돈돈돈 하기 전에 알아만 줬다면 딱 지금 앙심을 딱 풀고 있는데 무슨 구슬 갖고 내가 이걸 안 풀리는데 이게 안 풀리는데 어? 네가 술 한잔 먹고 눈 뒤집어 볼 때 이게 감당되더냐? 아무도 못 믿은 것 같으면 이 무당년도 못 믿고 저 무당년도 못 믿으면 엄마가 물 한 그릇에 딱 떠놓고 해 앞에다 딱 떠놓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살려주소 하고 빌어보던가 해봤나? 안 했잖아. 또 나오고 할 것도 없다 이제는.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니 뭐 어떻게 묻지 마. 니 할 거 없어. 너는 무구를 잡히지 않을 거야. 응. 니 생각엔 그렇겠지. 난 어디 보니까 어? 뭐 이런 것도 들고 뛰고 어? 훅 실려가지고 뭘 하고 뭐 오방기나 방울이나 치어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하던데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근데 너는 절대 그런 걸 안 할 거야. 너는 이미 눈으로 본 게 너무 많고 귀로 들은 게 너무 많고 벌써 이미 계산을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네. 네가 원하는 거는 뭔 말인가 알지? 네. 벌써 오기 전에 네가 계산했던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할매, 서럽지요? 어? 이 제자 보세요. 유씨 가정에 그래 조모 할매. 어? 그래도 할머니는 마누의 감정이 없다. 내 새끼 불쌍해서 잠시 잠깐 제일 먼저 앞으로 왔다. 서럽지요? 말씀을 하세요. 슬퍼. 불쌍한 내 새끼야. 왜 안 닦았어? 살아 생전에. 어? 그냥 눈물만 납니까? 어? 응? 이 손부 보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슬퍼. 속이 상한다. 어? 소녀를 보니까 슬프다. 어? 요렇게 닦으세요. 예. 슬프다고 이래 울고만 있을 거야. 어? 그래, 손녀야, 미안하단다.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손녀야, 미안하다. 할머니 손녀한테 다 푸시고 가세요. 이렇게 오늘. 그러니 오늘 할머니는 오늘 풀고 이렇게 가시고, 어? 손녀가 아프대. 어? 이 손녀가 아프대. 이 제자가 길 열어줄 때 갑시다. 알았지요? 우리 지혜 놀랬다, 지금. 이런 거 다 그 집 부르긴 줄 알고 지금 오늘 왔다가. 지혜야, 진짜네? 어? 무서워 죽겠지, 니 지금? 어? 의심할 거야, 그러니까? 힘 조금만 내자. 어? 갑시다. 센바. 헤이!
삼촌. 삼촌. 아파, 아파. 아, 삼촌하고 영가하고 다들 본인들이 다 자초했다. 내가 알아서 풀고 가랬지. 지혜를 통해가지고 의심하고 할라 하다가 오늘 딱 걸렸네. 어? 그럼 맞아, 맞고 나가야지. 짜증나. 우리 한잔 먹을까요? 어? 술 한잔 먹을까요? 어? 막 술 하니까 뭐 댄반에 반응 오시네. 어? 술이 가득 됐네 이미. 삼촌. 삼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 나 자살했어. 자살. 그렇지. 응. 우리 삼촌 좋아하는 술 한잔 먹자. 야, 그냥 줄 수 있나? 오늘 왜 왔어 삼촌? 어? 놀러 왔어. 놀러 왔어? 누가 놀라고 해야 돼?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요. 입만 대셔. 어때요? 맛 좋습니까? 맛있네요. 맛있어요? 응. 어? 삼촌 어느 집에서 왔어? 저 봐, 유씨지야 채씨요. 채씨. 채씨 집. 응. 응. 왜? 채씨 가족에 가야 지금 왜 이 지혜한테 와 있어? 걔한테 왔어. 응? 아니 어떻게 놀았냐고. 술도 먹고. 응. 응. 집도 안 들어가고. 응. 근데 왜 지혜한테 안 가고 지혜한테 갔어? 지혜 안 돼. 지혜야 돼. 지혜하고도 많이 풀었잖아. 응. 안 돼. 응. 지혜 모시마잖아. 모시마. 안 돼. 응. 아무튼 장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어? 장가 가고 싶죠? 괜찮아. 이제 지혜 가면 돼, 지혜가. 왜 남자를 못 만나겠어요? 에이, 대도 안 되는 것도 만나는데.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여기에 저 살해자한테 주장으로 와 있는 그런 남자 혼신. 이렇게 몽다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 결혼 안 하고 죽은. 그리고 뜬기가 있는데. 다른 데서 뭐 이게 연결된 무당집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남자 혼신이 제일 일본으로 지금 앞에 제일 힘이 세. 삼촌만 있어? 나? 몰라? 삼촌 아닌 것 같아. 불러봐. 아닌 것 같아. 몰라. 이상한 남자. 몰라요? 삼촌도 모르세요? 그 몰라. 이상. 유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잖아. 이 사람 모텔에서 가지고 왔어. 어? 모텔에서 데리고 왔어. 이 사람 모텔에서 데리고 왔어? 그 모텔에서 데리고 온 남자가 언제부터 왔는 것 같아? 전 19? 19살 때 제가 또 대전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어렸을 때 나가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도 기접이라는 걸 맨 처음 경험을 하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어요. 기접이. 삼촌이 잡아야 돼. 오늘 삼촌이 봐봐 나봐. 오늘 술 얻어먹었지? 옷 받았지? 오늘 삼촌의 역할을 하고 가야 되지. 톡톡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삼촌이 그 연가를 잡아와.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데리고 와 지금. 노력 해볼게. 알지? 나왔어. 누구야? 야! 어? 야! 너 뭐냐? 들어, 딱 들어. 너 원래 있었잖아. 원래 있었는데 제일 움직일 때가 언제야? 그 시기 말해. 19. 어디서 타고 왔어? 모텔. 모텔에서? 너 야 알아? 모르는데 왜 왔어? 자고 있길래. 너무 잘 자고 있길래.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 아니, 처음에 만졌는데. 만졌는데 반응을 하네? 날 느끼네. 그렇지. 그래서 들어왔지. 어떻게 느낄까? 알아봤어? 아니. 너를 궁금해하지, 지혜.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어? 계속 올라탔지. 올라타서 뭐 했어? 남편이랑 사이도 멀어지게 하고. 그래. 내 건데. 어디에 숨어 있었어? 어느 몸 어디에? 그렇지 자궁에 타고 들었어. 네가 원앙이다. 네가 오늘 주요자다. 그래서 임신도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근데 네 혼자 아니네? 너가 온 지역이 어디야? 대전. 대전에 살았어? 너는 보니까 그냥 네 뒤에 있는 가가 니를 밀어놓은 것밖에 안 되네?
네가 주인공이라고 해라고 해? 네 뒤에 것이? 그날에 일곱 명 있었어, 방에. 응. 들어. 너 거기서 투신 자살했노? 네가 씨발로 막 대빵이잖아. 어? 네가 다 조종하네. 총 7명이 보일 거예요. 야 눈에는. 어? 했어 안 했어? 한 방에 모여서. 어? 그때 다 타고 들었어. 알아. 어? 어차피 이거 다 까발릴 줄 알고. 너도 말 안 하지 말랬지 내가. 다 나온다고. 새끼야.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네가 자빠잘 때 자궁으로 다 타고 들었다고. 불이 났는 호텔이었는지 새로 다시 지어가지고. 어? 불에 안 타 죽으려고 거기에 있던 젊은 것들이 다 뛰어내리고 그게 네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물론 그런 낭매한 조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타고 들겠지. 왜 술에 약에 지금 그런 혼신들이 지금 너 안에 다 뒤엉켜 있다고. 어차피 결계는 다 쳐졌다. 너희들은 내 맘, 내가 보내주는 이상 못 간다. 네가 앞을 서서 이 무당도 찾아가고 저 무당도 찾아가고 어떻게든 돈만 있으면 무당하려고 용쓰고 있네. 어? 아니야? 응. 너 이런 식이면 내가 오늘 못 보내. 다시 지한테 못 있나? 못 있지.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건 돈도 못 잃고. 흔들. 흔들 약했냐고 임마. 뭔가 목이 타. 어, 목이 타겠지. 목이 타지. 어 그래 그 순간에 화재가 일어났다. 어 너구도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겠지. 어 누가 그 어린애 많이 지혜 데리고 뭐 한 거예요 그럼? 지혜 데리고 놀았지 돌아가면서. 뭘 어떻게? 지혜를 만지기도 했다가 남자랑 얽히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보내줘. 내줘. 용서를 구해. 응? 미안해. 응. 누구한테? 응. 그래. 지혜한테 용서를 구해. 어? 응. 너도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처럼 죽을까 봐. 어? 걱정 반. 네 몸을 통해서 나도 거기에 한마디로 지방령이 될까 봐. 거기에 머물게 될까 봐 네 몸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대도 과언은 아니다. 어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나갈 길을 모른다. 아니야? 어 너가 앞을 서서 네가 제일 대장이지. 응? 너가 오늘 다 데리고 가야 돼. 조상님들은 알아서 오늘 풀고 가지만 너는 오늘 여기 용서를 구해야 돼. 나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나갈 수 있어? 응. 너도 살아생긴 너무 어렸다. 어리다 보니 어 그게 맞는 일인지 어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모여가 어 나쁜 짓도 해봤고 술도 먹어봤고 같이 한 방에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늘 하던 거니까 오늘 또 지나면 내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 그래 너도 안 됐다. 어 이제 다 했어?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가자. 오늘은 쌤이 각자의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억울한 게 있으면 그 각자의 집에 가서 풀고 가자.
입시 과정 안에 최씨 명당 아니시리. 아니냐, 서글프느냐, 네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으냐,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느냐, 정녕 몰라서 눈물이 나는 거냐, 네 산 세월이 개심해서 눈물이 나는 거냐. 근데 이걸 안 풀고는 제자가 오늘 투시 안 된다.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우리 가정 어쩌다가 이렇게 다 무너진 것이냐. 몰랐다 몰랐다 언제까지 몰랐다 하며 새끼 눈 감는 그날 또 몰랐다 해라. 아직도 신이 없고 아직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느냐. 확인해줬네. 더 확인시켜줘. 어? 부검으로 나와서 네 새끼 네 눈앞에 시체꼴로 나와야 확인되는 거냐. 어? 그럴 일이 있게끔 만들어줘. 오늘날에 저 새끼 감방에서 묻지 목숨 지가 끊을까봐 싶어가 저 새끼 한번 살려보자고 내가 왔다. 어느 누구는 신차다 산말이 하고 어느 누구는 너희들 사는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이놈의 신 때문이다, 이놈의 귀신 때문이다, 이놈의 조상 때문이다. 조상인들 불고 가면 무엇할 것이며 귀신인들 잡아내면 무엇할 거. 오늘날에 이렇게 다 살고 한번 풀어보자 내가 들어섰고 원맥치고 한맥치고 타살해고는 내 오늘 풀고 갈 것이고 닦아갈 것이고 걷어갈 대신 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엄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조상도 조상이지만 이렇게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지방령들이 허주나 아니면 뜬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원앙으로 원앙 상사들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 있는 사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가정을 이루거나 어떤 결혼 생활조차도 너무 힘이 들게끔 만들었던 사례자이고 영이 아주 잘 탈 수 있는 그 시기에 이렇게 문이 탁 열려서 그게 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귀문이라고 하죠. 귀문 간살이라고 하는데 그 귀문 간살의 문이 열리는 그 시기 때 이 모든 귀들이 같이 따라든 것 같아요. 삶은 완전 180도 틀리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례자는. 생각도 생활도 충분히 노력을 한다 하면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준다 하면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